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끔찍한 전쟁을 뽑으라면 태평양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일본군이 최후의 한 명까지 계속 싸우는 그런 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다른 전선들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고요. 또 민간인을 이용한 전술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태평양 전선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덕분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본격 개입하게 되었고 승리하지 못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원자폭탄을 두 방이나 맞게 되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해피엔딩인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역사를 좀 바꾸어서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이겼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완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서 미국을 이기기에는 일본의 국력이 너무나도 낮아요. 일본 스스로도 미국에 비해 압도적인 열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배 한 척을 수십일 안에 뽑았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일본의 목표였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거의 영의 수렴하긴 하지만 일본이 빠르게 진주만을 공습해 미 해군을 섬멸하여 태평양에 미국의 전력 공백을 야기시킨 뒤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나올까요?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주요 의제는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석유 등의 금수 조치 해제와 동남아 침공에 미국이 개입을 하지 말 것이라는 의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따지고 보면 1941년에 있었던 ABCD 포위망 때문이거든요. 당시 일본 전체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석유 재고량이 평시 3년분, 전시 1년 6개월분 정도만 있었고 독일전쟁 중이라서 석유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는 일본에게 치명타였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석유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이 석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구 식민지였던 동남아 침공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당시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유 비축량이 당장 수개월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석유 금수 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유를 공급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동남아시였죠. 또 계속해서 중국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를 점령할 필요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남아 침공에 대한 간섭 금지도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지였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가 된다면 일본은 더욱더 폭주할 것입니다.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군부는 큰 지지를 받게 될 텐데요.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평양 전쟁의 승전을 통해서 일본 군부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일본 정치는 더욱더 군부의 입김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얘네들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연 동남아시아에만 만족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동남아시아 전선은 일본이 가볍게 먹을 겁니다. 협상을 할 때쯤이면 이미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점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일본은 중국을 항복시키기 위해 인도로 공격했을 것 같아요. 당시 인도는 연합군이 중국으로 물자를 보내는 주요 루트여서 이 지역을 집어삼키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차 삐걱거리게 될 텐데요. 일단 중일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각종 국가들의 군사 자문단들에 의해 나날이 발전하는 국민당군의 전투력이나 연합국으로부터 물자의 지원을 받는 중국 군벌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석유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일본은 더욱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는 단 정도로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는 중국은 살아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도 하고 티베트 고원 쪽으로 가면 답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유럽 방면에 집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선에 미 해군이 사실상 전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전시체제를 가동하고 함대 재건을 하도록 준비할 텐데요. 이때 미국의 무서움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공업력을 어떻게든 올려서 빠른 시간 내에 함대 재건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미국이 무서운지 알게 될 것 같은데요. 한 며칠 만에 배 뽑아내고 군사력을 키워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력이 투입된 유럽 전선의 경우에는 실제 역사보다도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가 먼저 점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본은 중국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장제스 정권이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중국은 사실상 왕징회의가 정권을 잡을 것이고요. 명목상 중국 전체를 통일할 것 같아요. 왕징회의는 원래 중국 국민당의 핵심 인사였는데 나중에 친일파가 된 인물이거든요. 이 왕징회의 정권이 중국을 관리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일본의 계례국이었겠지만요. 그리고 일본은 딱 여기까지일 겁니다. 분명 일본은 인도를 공격하여 인도 내륙까지 깊숙이 공격할 것이고요. 호주도 몇 번 공격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세계의 시선은 일본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쌓아올린 미국의 막강한 공업력을 바탕으로 함대 재건을 완료한 미국은 다시 일본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태평양에서 경쟁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나라이고요. 미국의 앞마당이자 천연 방어라인인 태평양인데 이곳이 뚫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적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기에 미국이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지속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방인 영국이나 호주까지 공격을 한 상황이니까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요. 당시 일본 군부의 머리 수준으로는 절대 동남아시아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결론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다시 건드려서 미국에게 항복을 당하는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41년 12월 도조 히데키의 명령으로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은 대동아 공영권에서의 토지 처분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가 중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호주, 남극까지 포함된 내용이었거든요.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만 만족을 하지 않고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국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한번 확장 정책을 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 아마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경을 계속 건들다가 미국의 함대 재건이 끝날 때쯤에 미국은 다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이어나갈 텐데요. 이 과정이 일본 입장에선 정말 지옥 그 자체일 겁니다. 일단 이 시점에 미국에선 핵폭탄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선을 수행하면서 핵폭탄을 여러 발 사용했을 것 같고요. 일본 본토에서도 몇 발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전선이 정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일본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주를 통해 들어오면서 한반도와 만주가 공산화가 되고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 방면에서도 연합군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실제 역사보다도 일본 본토는 더 황폐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 역사대로라면 일본 패망 이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이겨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국민당이나 공산당 모두 멸망 직전까지 갈 것이고요. 결국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수준이 될 텐데요. 아마 중국 공산당의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소련으로 망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겨우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28인의 볼셰비키가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1920년대 말에서 1935년까지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유학한 중국 유학생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중국 공산당을 이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무너진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논쟁을 끝없이 하다가 자멸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대부분 마오쩌둥의 지지자로 변한 상태인데 마오쩌둥이 없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세력을 만들고 이것이 그대로 무너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은 공산화가 될 텐데 그 이유가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중국을 공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에도 공산화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전이 시작될 텐데요. 일본은 실제 역사대로 서방세계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장제스 정권이 대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 보니까 대만 역시 공산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은 공산 세력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서방세계의 영향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베를린을 서방세계가 먼저 점령하다 보니까 유럽 쪽은 서방세계의 영향이 더 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냉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한국이 집중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화 된 한국도 개혁개방을 실시하겠다만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경제성장을 했을 것 같고 지금도 어쩌면 공산당에 의한 나라 운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들도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광화문에 초대 지도자 사진 걸려있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지도자는 누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을 제대로 발전시켰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이겼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